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 그림 얘기하면, 아, 뭐또늘 그래. 시즌이 시작하면 또 그립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또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셋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윙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순서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절대 대칭 스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건 알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그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바닥을 보여드리면 그 손바닥이 있고 그리고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클럽이 이렇게 가면서 어디건 간에 이렇게 쥐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쥐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이첫 번째 마디에 이세 번째 이첫 번째 손가락의 세 번째 마디와 이 팜이 만나는 팜과 그 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아랫부분을 약간 크로스하는 형태로 잡아라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그림도 그려서 어디다 올려놓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냥 정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대칭 스윙을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요, 그냥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으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 근데 절대 대칭 스윙은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립은 핑거 그립, 그 다음에 핑거 앤 팜, 그리고 손 정말 큰 사람들은 이렇게 팜 그립을 잡습니다. 보통 이런 팜 그립은 언제 많이 잡냐면 퍼팅을 할때 많이 잡죠. 근데 이때는 정말 손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가락 이걸 잡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손가락, 그다음에 손바닥 이 중에서 손가락으로 잡으세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손가락 잡기로 일단은 첫 번째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켜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이 보입니다. 지금 딱잘 보이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첫 번째 손가락, 이첫 번째 검지, 그러니까 검지손가락보다 이런 선으로 올라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디 두 개가 다 올라오게 되면, 이거를 롱썸 그립이라고 합니다. 긴 엄지손가락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 개만 올라오면 미들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디에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중간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에 마디마저 아래로 집어넣으면 숏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숏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롱썸을 하면 공간은 없어지지만 이쪽에 벌써 부담이 오면서 그 굉장히 좀 아픈 손목이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한 마디만 이 위로 올라오게 잡으십시오. 이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에서 손가락을 폈을 때, 자, 처음에 그냥 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요 부분, 요 라인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자, 딱 잡습니다. 핑거 그립을 잡고, 엄지를 올려놨을 때 롱썸이 아니라, 이렇게 한 마디만 올라오게 미들썸으로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아, 저는 이렇게 잡는데,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절대 대칭 스윙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미들썸으로 잡으세요. 뭐, 손이 너무 커서 안 되는데, 그러면 그립을 막 이만한 거 두꺼운 걸 끼우세요. 그 정도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손 그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 그립이 만나야 돼요. 이제 오른손 그립이 만나는데, 보통 이그뭐 타이거 우즈 선수가 한다고 그래서, 이 왼손 엄지와, 오른손 약지가, 아, 오른손 이 제일 새끼손가락을 뭐라 그러죠? 네, 새끼손가락이라고 새끼손가락이라고 보시면 그러나요? 될것 같아요. 이게 약지죠? 네, 네.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거를, 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라킹 그립이라고 보통 합니다. 가운데에서 락을 시킨다. 그래서 인터라킹 그립.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립은 이렇게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 위로 올라오는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오버래핑 그립.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예 위로 올라가서 잡는 10핑거 그립, 베이스볼 그립이라는 그립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손이 큰 사람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오버래핑으로 잡아도 되고 손이 작은 사람은 뭐 손이 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터락킹 그립을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힘을 뭐 자유롭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베이스볼 그립을 잡아도 된다. 그런 책에 나오는 설명은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냥 오버래핑 그립을 잡으십시오.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칠 때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저한테 절대 대칭 스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그리고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그립까지 나한테 강조를 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까지 강조를 하는 거지? 라고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일단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다시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핑거 그립을 잡습니다. 핑거 그립을 잡고 이렇게 놨을 때 롱썸도 아니고 쑥 내려가서 숏썸도 아니고 한마디만 위로 올라오는 미들썸 그러니까 중간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올라오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크로스라는 게 아니라 더 닫혀있으면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덮이는 형태의 그립을 취해서 이런 오버래핑 그립을 잡아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버래핑을 할 때는요 제가 손가락이 좀 짧은 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가락이 길면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 손 자체가 좀 이렇게 작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라 손이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또 이 손이 제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약간 검지 위쪽으로 이렇게 이게 텐핑거 그립이면 약간 올려놓는 형태를 취합니다. 박세리 선수도 이런 형태의 그립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립 형태만 보면 이 선수가 손을 좀 자유롭게 쓰는 선수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선수인지 그립만 봐도 웬만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에서 어떻게 잡고 이렇게 빵 해서 잡고 이런 그런 부분은요 얼마든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홉 가지를 소개를 드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세 가지는 손가락이냐 손바닥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할 때 아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잡아라.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길게 잡아야 되냐 짧게 잡아야 되냐 중간으로 잡냐 중간으로 잡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락킹이냐 인터락킹 잠그는 그립이냐 덮는 그립이냐 그러면은 덮는 그립이다라고 제가 정해드렸습니다.